연초에 꼭 무슨 의식처럼 해야 되는 기순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이벌어 에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맨날 매년. 우리가 선생님 저희가 이 깁슨의 이 새로운 모델들을 다루기 시작한 지가 거의 10년이 다돼 네. 가잖아요. 근데 정말 꾸준히 말소울부터 말소울. 뭐랄까 진짜 그렇다고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건 아닌데 아닌데 들쭉날쭉 이럴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발전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진짜 놀라운 시리즈죠.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 물론 농담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말 뼈 있는 농담이라고 받아들이실 것 같은 게, 항상 레스폴은, 그러니까 매년 출시를 하잖아요, 일단 네. 네. 보면은. 매년 출시를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출시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긴 들어요, 가끔씩은. 매년 조금씩의 어떤, 뭐, 진일보가 있다면, 그거야 뭐, 유저 입장에서 정말 환영할 좋죠, 만한 일일 좋죠. 텐데, 막 어떻게든 간에 매년 그걸 꾸역꾸역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끔씩 진짜 크게 실수를, 만행을 저지를 때가 예, 있단 크게 말이죠. 큰 실수를, 실수를 하고. 예. 그러니까 누가 뜯어 말리기도 전에 이미 저질러 버리고 아,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 깁슨 이제 오래 망하겠네. 막 이런 연도들이 종종 있는데 최근에 뭐 일어났던 가장 대표적인 이제 그 깁슨의 만행으로 2015년 쥐퍼스 사건이죠. 네, 여러분들 우리한테 물 정말 달아놓고. 많이들 기억을 하시는데 그때 그거 진짜 나왔을 때 정말 충격과 공포였어요. 아, 그때 G포스는 아 괜찮았어요. 지포스는 좋죠. 뭐냐 하면은 깁슨이 항상 자주 하는 짓인데 자기네들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겠다고 딱 결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멀쩡하게 잘 자라던 애들을 싹을 잘라버리고 그걸 올린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예전에 SG 나왔을 때도 예. 마찬가지였는데 그때 뭐 선생님 뭐 너무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SG가 나왔을 때 기존에 있던 멀쩡한 레스폴 라인을 예. 다 잡아 없애고 SG가 그해의 레스폴 스탠다드. 스탠다드였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게 멀쩡하게 나오던 거를 오렌지 주스를 잘 팔렸는데 파인 주스도 맛있어. 그럼 두 어. 개를 내면 되잖아요. 그죠? 오렌지 주스인데 팔지 마. 버려 이게 이게 이제부터 이제 이게 우리의 오렌지 주스야 이러면서 파인애플을 갈아서 막 주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에 대한 논란이 커지니까 거기서 이제 SG를 분할시켜가지고 다시 독립 그거를 다른 모델을 라인으로 독립을 만들고 시키고 레스퍼를 꺼내 들었는데 이게 웬걸 옛날에 이제 거기다가 그 험벅거 잘못 막그 잘못 피가 피구공용으로 이게 다 건다가 해놨는데 이 구멍은 다 뚫어놨고 근데 사람들이 피구공 싫다고 험벅커 달아달라고 아주 노래를 부르니까 거기서 이제 한게 미니 험버커를 험버커를 줄이자. 주죠. 그래서 미니 험버커를 피구공 구멍에다 박아갖고 이제 출시를 했던 게 디럭스. 레스폴 디럭스. 그 황당한 짓이 지금은 전설이 되어서 뭐 그때 그 빈티지한 어떤 미니멀한 톤막 이러면서 많이들 쓰고 있는데 물론 그게 다행히 톤이 좋아서 망정이지.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야 내놔라 제발 좀 돌려줘라 해가지고 멀쩡한 험버커 달린 레스폴이 한참 있다가 다시 재출시가 됩니다. 이런 짓을 하는 깁슨인데 2015년에 그 G포스를 내고 난 다음에 G포스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G포스를 달면서 G포스가 안 달린 기타를 안 만든 게 문제죠. 예, 그리고 그 제일 문제는 이 넷감이었어요. 네. 넷을 넓게 만들고 이동식 너트를 붙였겠잖아요. 아, 네네 무리로 만든 그렇죠. 거. 네네네. 기존의 기타에도 달면 그건 되는데 되잖아요. 이걸 다 바꿨어요. 하고 나서 그걸 달고 여기 기존 무슨 뭐 기타는 써 있고 없대. 뭐 이게 뭐 예. 스탠다드래. 그래서 16년도에 그 많은 원성을 견디지 못해서 T와 HP로 나눴죠. 그렇지. 예. T가 뭐냐? 트레디셔널. 예. 그리고 HP가 뭐냐? 하이 하이 퍼포먼스. 퍼포먼스. 이래갖고 하이 퍼포먼스에 G포스를 계속 달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집인 게 예. 그냥 원래 거 다시 부활시키고 얘를 뭐뭐뭐 그냥 G포스 옵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T 이걸 나누면서 진짜 황당한 모델명이 생긴 거죠. 레스폴 트레디셔널 트레디셔널. 레스폴 폴 트레디셔널 트레디셔널 하이 하이 퍼포먼스. 퍼포먼스. 이게 뭔 그러면서 막 웨이트 릴리프를 막 했다가 아니 이 기타에 노 웨이트 릴리프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래서 2018년 깁슨은 노 웨이트 릴리프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적용 아무것도 안 했다는 아무것도 거예요. 안 했고요. 네. 그래서 2017년에 우리 깁슨의 레스폴 트리뷰트 같은 경우에는 9.0, 9.0으로 탑 기어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또 좋은 기타들이 나오기 때문에 유저들이 욕을 하면서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기타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저희가 한 줄평을 그때 뭐라고 드렸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세상에는 거짓말을 안 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술, 마샬앰프, 그리고 레스폴입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9.0을 주셨고, 저는 J 스치는 바람에. 이게 뭐냐? LPJ. LPJ 이제 보내도 된다. 네, 이제 그렇죠. 트리뷰트가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9.0, 9.0을 드렸었습니다. 2017과 2018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웨이트 릴리프가 적용이 되어 있느냐? 안그 되는 거. 탑 기어는 적용이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90R490T였거든요 기존 네. 모델들이.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우리 네, 요리, 17 레스폴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안 한 것 같아요. 어휴. 네. 무겁다. 근데 네. 잠깐만 왜 웨이트 리리프를 했다는 게 얘는 했다고 해도 무겁고요. 예, 얘 안 했는데 가벼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490R490T에서 490R498T로 네, 네. 요거 498T로 브릿지가 바뀌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실 외관을 보면은 뭐가 똑같죠. 차이가 나는지 전혀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매년 뭐 이렇게 출시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이런 것 때문입니다. 네. 뒤도 뭐 똑같겠죠. 네, 스펙 살펴볼게요. 네. 99cm 130만 원이네요. 일단 가격이 네. 145만 원의 가격에서 살짝 뭐 한 10% 깎아준 가격 네. 130만 원. 99cm 전장에 45mm 두께 76mm 12플랫 뒷둘레 가지고 있고요. 플레인 메이플 탑에 마호가니 바디,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넥, 그리고 로즈우드 지판, 빈티지 스타일 키스톤 그린키 머신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4.3cm 너트 너비의 네. 테크토이드 너트입니다. 305mm 지판공률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22 미디엄 프렛에 629mm 스케일 길이.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490R-498T 투볼륨, 투톤, 원토글 스위치, 알루미늄 튜너매틱, 알루미늄 스탑바 텔피스, 세틴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스펙까지 쭉 살펴보셨고요. 무게를 일단 재볼게요. 네. 뭐 저는 예로 재고 선생님은 제로 재셨는데 네. 각자의 무게와 각자의 기타를 비교해서 오차 범위가 저번 쪽으로 선생님은 몇 킬로 쓰셨습니까? 3.57 썼습니다. 57 육사 70g 차이로 또 가셨네요. 네. 이번엔 제가 얘는 일단 이걸 예. 저는 3.85를 썼거든요. 이거 맞을 수도 있어. 이거 무거워요. 또 아닌 것 같아. 저는 또 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73 아 망했네. 120이면 사실 크게 망한 게 아니고 선생님 70이라 네. 저는 겸허히 3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니 요새는 선생님 이길 수가 없어요 무게로. 하하 소리는 또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서 소리가 좋네요. 팬더하고 잘 어울리고 마샬하고도 잘 어울리겠죠 뭐. 오 좋다. 기름이 잘 흐르기 시작하네. 아유 잔잔한 사운드네요. 어이. 아이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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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봐준다 좋아서 밴드 개인이고요. 마샬 좋다. 좋긴 좋네요. 130만 원에 이 정도 사운드면은 와, 진짜 네. 뭐 제이스 치는 바람 지나간 지 오래입니다. 네, 오래갔네요. 네. 좋다. 진짜. 이거를 그러면 우리 17과 바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저한테 기타 주시고요. 이게 거의 똑같은 리프를 마샬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은데? 똑같은데요. 네. 그럼 우리 어차피 달라진 게 브릿지밖에 없잖아요. 네. 브릿지 픽업으로 해놓고 네. 그냥 똑같은 리프 쫙쫙쫙쫙 네. 하고 바로 바꿔. 바로요. 이 방법밖에. 이 18이었고요. 네. 이게 4.4kg입니다. 네. 똑같은 거. 이게
이게 좀 깔깔해. 예, 이게 좀 더 날카롭게 쏘네요. 이거 바뀌긴 바뀌었네요. 예, 이게 더 부드러워요. 진짜 바뀌긴 바뀌었네요. 부드럽군요. 네, 픽업 하나 바뀌었네요. 자, 요게 더 낫다. 요거 조금 공격적이네요. 네. 아, 근데 이거는 딱 제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공격적인 쪽이 좀 브릿지 쪽에서 좀 나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17이 좀 더 제 취향이고요. 18은 거기서 조금 얌전해졌는데, 그러니까 왜 498T를 490T로 바꾼 건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바꿔본 거죠. 그냥 뭐. 바꿔본 거예요. 네, 바꿔본 올해는 거. 이렇게 한번 해보자. 네. 아마 올해는 그냥. 웨이트 릴리프를 했는데 4.04kg고 안 했는데 3.64kg. 예.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야, 가볍네. 예. 하지 마. 웨이트 릴리프. 그런가 봐요. 올해는 하지 말자. 예. 힘든데. 예.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만들죠, 기타를. 뭐 근데 소리가 좋아서 어떤, 일단 봐줬으면 돼요. 네. 자, 요거 반주에 얹어서 저희 뭐 깁슨 레스폴은 거의 뭐 락 반주에다가 하죠. 이마이너로 하겠습니다. 마샬이고요. 네, 이렇게 잘 들어봤습니다. 좋다. 시청자 한줄 봐드릴게요. 시청자 한줄 평은 천, 2000. 자꾸 앞에 천이 너무 붙어 있어. 2014회 깁슨 커스텀샵 2017 레스폴 커스텀. 네, 레스폴 시간에 레스폴 한줄평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캡틴 아메리카노님. 캡틴 아메리카노. 네, 항상 제 맘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 있으면 헛산 인생은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에피폰 레스폴 커스텀에서 깁슨 스튜디오로 넘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려면 얼마나 더 돈을 써야 할까요? 미친 척하고 콱 질러버리기는 솔직히 무리네요. 그래도 목표가 딱 확실해서 좋군요. 언제가 되었든 꼭 가지고 말 겁니다. 한줄평 내 마음속의 엑스칼리버. 너무 짠한 거예요, 이걸 읽는데. 응원하겠습니다. 그 내 마음속의 엑스칼리버를 꼭 언젠가 뽑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1,000원 보내드리겠습니다. 거시기 한 줄? 거시기 하자?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 드릴게요.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깁슨 아직 안 망했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깁슨 아직 네. 안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를 뜻하는 거죠. 네. 뭐가 침대풀이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일단은요. 네, 일단은. 올해는 만행은 아닌 걸로. 네, 네. 네. 한번 너무 크게 당하지 있어가지고 이 정도는 뭐 애교에 가깝죠. 네. 네. 리뷰하는데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아, 이게 뭐야? 진짜. 네. 그렇습니다. 사고팔티가 원래 조금 더 하이가 더 세겠죠? 깔깔하지 않나요? 근데 보면 우리가 저게 17이 더 하이가 세잖아요. 네. 490T인데 웨이트 릴리프인데 노 웨이트 릴리프인데 가벼워졌고 네. 498T인데 하이가 줄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웬 변고를 지금 무슨 네. 네, 어떤 조화인지 모르겠어요. 아, 뭐 이렇게 드릴 수도 있어요. 누구냐 이렇게 기타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리뷰어들을 감정의 구렁텅이에 빠뜨린 게 네, 이렇게 드릴 수도 있어요.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워. 근데 이렇게 뭐 한줄평을 드렸습니다만 네. 기타 좋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단지 항상 깁슨의 기타를 보면 어딘지 이해 안 되는 구석이 네. 반드시 있습니다. 올해는 그거네요. 웨이트 릴리프 안 했는데 가볍고 498T인데 하이가 부드러워요. 네.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만원. 130만원 뭐 가격 좋고요. 괜찮네요. 가격 좋고요. 작년에 어쨌든 탑티어였던 모델입니다. 네. 자, 실드 내면 이때면 8.5. 예, 살짝씩 떨어졌네요. 네. 0.5씩.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뭐 약간 작년께 좀 더 제 취향에 맞는다라는 판단에 예. 조금 줄였고요. 선생님이 0.5점을 깎으신 이유는 뭡니까? 기분이 나쁘십니까? 예, 뭐가 예. 혼란스러워요. 뭔가 기분이 예. 혼란스러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기분 제가 너무 잘 이해합니다. 예. 네. 기분이 예. 다음 시간에 이제 예. 스탠다드인데 예. 매년 저희를 가장 혼란스럽게 했던 대표 기여죠. 진짜 예전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런 디테일들이 다 기억이 나는데 그 막 잭 플레이트 때문에 우리가 아 이건 또 왜 이따구로 만들었어? 눌러서 빼는 게 잭 플레이트 때문에 네. 화난 적이 있고 뭐 사운드 때문에 화가 나고 뭐 프렛 때문에 화나고 이건 또 왜 없어 이거? 무게 때문에 화나고 뭐. 이건 또 왜 없어 이거? 아 나 이거 또 막 없어지고 막 하여튼 막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떤 혼란으로 네. 우리 스탠다드가 돌아왔을지 아 매년 이걸 해야 되니까 네. 아주 그러네요. 네. 환영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네. 맞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네, 깁슨 최고의 애물단지 스탠다드. 네, 스탠다드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거예요.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